다른 상임위에서 거쳐서 올라온 법을 갖다가 이게 제대로 다른 법과 축도를 하는지 헌법에 또 위배되지 않는지 이걸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구실로다가 통과를 안 시키는 거야 그냥. 부의장에는 또 이제 그 사선에 김상희 의원, 이제 부촌이죠 이분. 최초 이제 여성 국회 부의장이 돼보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추사표를 던졌어요. 여기에 이제 이상민, 뭐 변재일, 그다음에 안민석 이런 이제 의원들이 언론에서 이제 하마평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 여러 가지 공적 기관 기구들이 굉장히 남성 위주로 돼 있는 게 많은데 이제 여성 국회 부의장도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이제 김상희 그 의원이 한번 여성 국회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좀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냥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능력만 있으면 뭐 남성 여성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이라는 것이 이제 국회 의장을 갖다가 이제 보좌를 하게 되고 국회 의장과 더불어서 같이 국회를 갖다가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못할 거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뭐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뭐 부천의 또리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기대가 됩니다. 통상 여야 간 개원 협상이라고 하는 게 엄청 치열한데 그렇죠. 상임위원장 배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뭐 일부에서는 상임위원장이 하나 개인적으로 하나의 명예스러운 자리 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의 그 자리 다툼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패스트트랙에서 당시에 이제 정치개혁 특위라든지 사법개혁 특위라든지 그 의장 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갖다 중단시키기도 하고 3분 정리하겠습니다. 또 속개시키기도 하고 회의 진행과 그 의결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마다 특히 중요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협상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그 상임위도 중요도가 서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법사위나 예결위원장 자리를 또 양보하면 안 된다. 이런 민주당에 대한 그 시민들의 주문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된 법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이걸 갖다가 이제 체계 심사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법안 용어가 적합하고 법률 용어로서 통일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것 같은 자구심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법사위원회에서 하면서 또 이제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등 사법 관련 부서들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예요. 중요한 게 이제 체계 자구심사를 빌미로 다른 상임위에서 거쳐서 올라온 법을 갖다가 이게 제대로 다른 법과 축도를 하는지 헌법에 또 위배되지 않는지 이걸 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구실로다가 통과를 안 시키는 거야 그냥 본회의 상정을 안 하고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상규 하는 짓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답답했죠.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내가 말이에요.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 그냥 웬만한 법들도 다 그 안에 다 계류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흥정물로 삼고 우리 이거 너희들이 이거 안 들어주면 우리 법 통과 안 시킬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 상원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받고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아마 차 21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일환으로서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 기간을 법안이 올라오면은 보름 안에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 자체를 갖다가 국회 사무처로 옮겨가서 거기가 먼저 전문가 집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냥. 야당에서, 주로 야당에서는 그동안에 쭉 관례적으로 이 법사위를 정부에 대한 견제니까. 자기네들이 꼭 해야 되겠다. 여기다 굉장히 집중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예결위는 이제 국가 예산, 정부 예산안이나 결산을 갖다가 이렇게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그렇죠. 정부에서 뭐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그거를 딱 잡고 통과시키고 추가 경정 예산안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은
법사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당은 이제 그 예결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런 게 있는데 너무나 이 야당이 특히 미통당이 이 법사위 갖고 농간을 많이 부린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이번에는 법사위 주면 안 된다. 그렇죠. 법사위 주면 안 된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주지 말자 이렇게 이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의원 지금 선출된 뭐지 당선인들 당선인들 예, 예. 당선인들 그 개개인들도 어느 상임위에 배정될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상임위 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상임위도 굉장히 이제 그 인기 상임위가 있고 조금은 이제 좀 사람들 의원들 당선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썩 내키가 하지도 않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예. 예. 무슨 원내대표가 그 당선인 또는 의원들한테 희망 상임위를 이제 묻습니다. 그 귀하께서는 어느 상임위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 의원들은 보통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한 3개 정도 를 갖다가 이제 지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망, 이지망, 삼지망. 나는 제일 먼저 어디를 갖고 싶다.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어디를, 그것도 안 되면 어디를. 야, 3개 정도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결정을 해서 이제 그 원내 대표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를 기반으로 이제 원내 대표단, 원내 대표하고 이제 부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의원이 또 당선자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전문성을 갖다 고려하고 상임위를 배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은 무조건 1지망을 갖다가 다 들어준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인기 상임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 상임위에다가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다 그걸 들어줄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고 또 상임위가 초선부터 중진까지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어야지 일하기가 좀 쉽거든요. 너무 이제 초선만 몰려있다든지 완전히 이제 중진만 몰려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상임위가 또 역동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근데 골고루 섞는 이런 작업이 좀 그 원내대표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 원내대표가 그런 일을 하는 거구나. 원내대표가 권한이 막강합니다. 원내대표가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당대표보다 더 세요. 그래가지고 국회를 갖다 교섭하는 거라든지 국회 일정을 끌고 가는 거라든지 해가지고 원내대표가 굉장히 힘이 많습니다. 권한이 막강합니다. 상임위원회가 몇 개나 되고 그리고 현재 정당별 위원장 구도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뭐 법제사법위원회, 뭐 정무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위원회가 17개. 애가 있어요. 맞네요. 예, 17개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예상결사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뭐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이제 뭐 특별위원회가 한 두 개가 더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민주당이 8명. 그다음에 야당이 10명이 위원장을 이제 맡고 있죠. 우리가 당시 선거에서 121석인가? 우리가 과반을 못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그대로 위원장에서 위원장 직도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177석이나 되잖아요. 예, 예. 의장 다니고 상임위원장이고 싹 다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과거 독재 정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그 뭐 상임위원장 위원장직을 다 싹쓸이를 했어요. 국회의장도 그렇고 왜냐면 다 투표를 해버리니까. 그 독재 정권 이럴 때는 박정희 때도 그렇고 뭐 전두환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여당이 과반수를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표를 하면 다 이기는 거죠. 싹쓸이 지금 원하시는 것대로 싹쓸이를 했는데 근데 1988년에 이제 민주화 되고 나서 이 정당들이 지역 기반 정당이 되다 보니까 하나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돼버리니까 정부 여당에는 이제 국정 안정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좀 주고 또 야당들도 어느 정도 권력을 갖다 분배받는. 근데 그게 꼭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다수결로 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이겼으면은 뭐 다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예. 예. 하여튼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도 타협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또 국민들이 볼 때 그동안에 쭉 이어져 온 관례를 갖다가 의석수가 많다고 막 힘을 막 함부로 횡포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갖다 다 바꾸긴 어렵고. 횡포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권한을 시민들이, 국민들이 준 거잖아요. 네. 177석이라는 그 의석으로. 그러니까는 그만큼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근데 그거는 옛날에 네. 그 박근혜, 이명박 때도 그 사람들도 그냥 안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럼요. 그거는 이제 쭉 관례대로 해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때 돼가지고 야, 씨, 우리가 과반수 됐으니까는 뭐 니들 다 빠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도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건 또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170석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중요한 것들 많이 가져오고 경제나 이런 것들 미통당이 맡아도 크게 딴지를 걸만한 게 아니면은 이제 줘도 되지 않나. 복지라든지 예결산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예, 뭐 좀 중요한 것들. 중요한 거는 민주당 쪽에서 그렇죠. 가져가고.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가 뭐 촛불 과제를 갖다가 실현시키는데 꼭 중요한 상임위는 좀 가져오고 그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뭔가 해야 될 문제들,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뭐 몇 개 나눠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4대 국정 지표가 있었죠.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어요. 입법하지 못하고 일부 입법한 것도 좀 막 누더기가 된 거지.